자, 이번 시간에는 2013년 5월 4일 날 시행을 했던 제8회 수출입통관실무에 대해서 책형 A형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 1번부터 25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문제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 취할 수 있는 조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보정 기간 내에 부족분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가 보정 신청을 할수 있죠. 세액 보정을 하고요. 보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정 신고를 할수 있죠.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되고요.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두세요. 2번. 수입 신고가 된 경우 세관 공무원이 통관 단계에서 수리 전에 심사할 사항으로 볼수 없는 것은? 1번. 수입 신고 수리 전 세액 심사 대상 물품의 품목 분류 세율, 과세 가격, 세액 감면 신청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 수리 전에 심사를 할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BL 분할 신고된 물품이 징수 금액 최저한 미만인지 여부. 세 번째, 세관장이 수입 요건을 확인하는 물품의 품목 분류의 적정 여부, 용도의 신고 여부 및 수입 요건의 구비 여부. 1번, 2번, 3번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4번에 보시면 FTA 협정 세율 신청권에 대한 원산지 증명 서류 제출 여부. 답은 4번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FTA 협정에 의한 협정 관세 적용을 받는 경우에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도 협정 관세 적용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수입 신고 수리 일부터 1년 이내 협정 관세 적용 신청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수리가 되기 전에 협정 관세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원산지 증빙 서류는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갖추고 있으면 되죠. 이 경우, 원산지 증빙 서류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이 통관 단계에서 수리 전에 심사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정답 4번이 되면서, 4번의 경우는 FTA 협정 및 법령이라고 하는 이 과목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것이지 원산지 증빙 서류, 즉 원산지 증명서라든가 확인 서류, 이것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수리 전에 심사하는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정답 4번. 3번. 다음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거는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가 되죠.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납기를 경과했을 때 연체세, 이자세 성격으로 징수하는 것을 가산금이라고 하고요.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성실한 신고 등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태료 성격으로 징수하는 것을 가산세라고 하는 것이죠. 1번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 2번 이사 물품 미신고 가산세는 20%이고 휴대품 미신고 가산세는 30%이다. 앞에서 가산세 부과 대상 7가지 설명을 드렸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세 번째 중과상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3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고요. 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60개월, 즉 5년 동안만 가상금이라고 하는 것을 징수를 하죠. 30개월이 아니라 60개월로 해야 하고요. 네 번째, 가상금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의 100분의 3을 적용하고 3개월이 지난 후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상금을 징수한다. 이것도 틀렸죠. 가상금, 체납된 관세의 3%를 1차 가상금으로 징수를 하고 납기 경과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매 1월 경과할 때마다 총가상금을 징수하는 것이죠. 100분의 3을 적용하고 3개월이 지난 후부터가 아니라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총가상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같이 또 보시면은요.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와 관세의 납부 기한으로 올바른 것은 A번. A사는 미국산 PC 100대를 2013년 2월 20일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하고 다음 날인 2월 21일 수입 신고가 수리되었다. 2월은 28일이 말일이다. 자, A번을 한번 보시면은요. A번을 한번 보시면은 언제 수입 신고를 했느냐 하면은요. 2013년 2월 20일 날 수입 신고를 하면서 납세 신고를 했고요. 언제 수리가 됐느냐면 그 다음 날인 2월 21일 날 이렇게 수리가 됐습니다. 이때 2월은 말일이 28일이다. B번을 보시면은요. B번을 보시면 B사는 호주산 철강제 1톤을 2013년 3월 4일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라고 당일날 반출을 했다. 자, 보시면 2013년 언제죠? 3월 4일날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이 물품을 당일날 반출하였다. 이건과 관련하여 동사는 3월 12일 수입 신고를 하고요. 3월 14일 날 수리가 됐다. 자, 이 경우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 요거를 한번 보면은요. 요 경우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수입 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는 수입 신고하는 때의 수량과 성질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는 2013년 2월 20일이 되고요. 이 경우 납기는 언제까지가 되느냐? 요 경우 수입 납세 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가 납기가 되기 때문에 요 수리일인 2월 22일은 포함되지를 않고 그 이길부터 15일 되는 날. 22, 23, 24, 25, 26, 27, 28. 1, 2, 3, 4, 5, 6, 7, 8. 해서 2013년 언제가 됩니까? 3월 8일까지 소정의 관세를 납부를 해야 하고요. B번의 경우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즉,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에 대한 과세 물건의 확정 시기는 이때 수입 신고가 아니라 즉시 반출 신고하는 때의 수량과 성질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2013년 3월 4일 즉시 반출 신고하는 때의 수량과 성질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이때 납기는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에 대한 납기는 수입 신고 일부터 15일 되는 날, 3월 12일은 포함하지 않고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일. 2013년 3월 27일까지 소정의 관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0일, 3월 4일, 3월 8일, 3월 27일이 되겠네요. 뭐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되니까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과세 물권의 확정 시기는 어느 시점이냐,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5번, 관세법 226조, 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의한 세관장 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앞에 7회에서도 한번 출제됐던 그러한 내용이 되네요. 1번, 세관장 확인 제도는 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좋고요. 2번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승인 표지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조건 등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다. 만약에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통관이 불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7회 문제에서 지문에 나왔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3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물 방역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해당 물품은 수출입 승인 면제 물품인 경우에도 세관장의 수출입 요건 구비를 확인을 한다. 좋고요. 네 번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무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의 확인 대상 물품과 확인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요 4번의 법적 근거는 관세법 시행령 23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틀린 것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됩니다. 즉, 관세청장은 주무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의 확인 대상 물품과 확인 방법을 관세청장이 공고를 하여야 한다. 해서 관세청 고시로 규정이 된 것을 볼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입 물품과 관련된 서류 4개, 수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시상으로 11개 품목을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관세법상 통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사회 안전 또는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물품은 유통이력 신고 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 등을 열람 조사할 수 있다. 1번의 법적 근거는 관세법 240조의 2, 통관 후 유통 이력 신고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여기서 틀린 부분은 세관장이 지정하는 물품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유통 이력 신고 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 등을 열람하여 조사를 할수 있다. 240조의 3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유통 이력 신고 대상 물품이라고 하죠. 2번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등과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이다. 앞에 있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등과 이것은 수출입 금지품 해당되지만 뒤에 있는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은 수출입이 가능해요.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 변조, 모조품이라고 해야 수출입이 금지되는 물품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데 틀렸죠.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은 수출입이 가능한 그러한 물품이 되겠죠. 세 번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원산지가 수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세구역 반입 명령이 가능하다. 법적 근거는 238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고요. 네 번째,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입 후 특정한 용도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구두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관세법 227조 의무 이행의 요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틀린 부분은 구두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틀린 그러한 지문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다음은 상표권 침해 물품의 국경조치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자, 지식재산권의 보호제도에서 매 회마다 한 문제 정도가 항상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1번. 세관장은 수출인 물품이 세관에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권자와 수출입 업자에게 5일 이내에 침해 또는 침해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3장 통관 보류 등 제3장 제3-1조 5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틀린 것은 5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로 고시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세관장으로부터 이에 따라 통보받은 상표권자는 5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5일 이내가 아니라 1번처럼 7일 이내가 됩니다. 즉, 고시 3-1조의 4항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3번, 세관장은 이에 따라 상표권자로부터 통관 보류를 요청받은 때에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3번 지문이 맞고요. 고시 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4번. 세관장은 통관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권자의 통관 보류 요청 없이 직권으로 통관 보류하고 상표권자에게 과세 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 4번 지문은 세관장은 통관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권자의 통관 보류 요청 없이 직권으로 통관 보류를 하여야 한다. 뒤에 상표권자에게 과세 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한다. 이러한 규정은 없어요. 즉, 상표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이 경우에는 세관장은 상표권자의 통관 보류 요청 없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예, 관세법 법령상에 규정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그러한 내용은 규정된 바가 없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 다음 중 수입 신고 수리 전 분석 대상이 아닌 것은? 즉, 수입 신고를 했는데 이 분석을 요하는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고시상에 이 수입신고 수리 전 분석 대상으로, 고시상으로 규정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분석 대상이 아닌 것은 관세 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수리 전에 분석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사전세액 대상 물품으로서 세액 심사를 위해 분석이 필요한 경우. 세 번째, 물품의 특성상 수입 제한 품목일 가능성이 큰 이러한 세 가지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신고수리전에 분석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 불성실 업체가 신고하는 이 물품에 대해서는 수리전 분석 대상으로 규정된 바가 없어요. 즉, 불성실 신고 업체가 신고하는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리전 세액심사 대상에는 해당이 되겠지만은 수리전 분석 대상에는 속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시면 갑을 상사는 미국으로부터 동일한 모델의 개인용 컴퓨터 1000대를 한 건의 BL로 수입하였으나 납부할 관세 등이 부족하여 일부만 통관하려고 한다. 이 경우 동사가 취해야 할 통관 절차로 맞는 것은? 1번, 수입 물품이 동일 모델로 물품 검사 및 과세 가격 산출이 가능하므로 관세 등 납부 가능 세액에 해당되는 수량만큼 BL 분할 신고를 할수 있다. 1번이 맞네요. 1번이 맞고요. 2번, 3번, 4번의 경우는 뭐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으로서 9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파악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 수입신고 BL 그 수입신고를 할때 BL 분할 신고를 할수 있는 경우 네 가지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한 건의 BL에 대해서 수입신고서 한 건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 건의 BL로 물품이 들어왔는데 그 BL을 분할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BL을 분할하여도 물품 검사 및 과세 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이러한 경우 즉 9번의 정답 1번이 이에 해당이 돼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두 번째는 수입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된 경우 BL 분할을 할수 있고요. 세 번째는 검사라든가 검역 결과 일부는 합격이 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라든가 또는 일부만 검사 검역 신청하에서 통관을 하려는 경우 BL을 분할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일괄 사후 납부 적용 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이네 가지의 경우 원래 한 건의 BL에 의거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네 가지의 경우 BL을 분할해서 수입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좀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면은요, 관세법상 납세 의무자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번, 우편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관세법 19조의 수취인이 납세 의무자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나번에 수입 대행한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은 자, 위탁받은 자가 아니라 한 자. 다번에 수입 물품을 신고 후 수리 전에 양도한 경우 양수인. 이것도 틀리죠? 즉, 수입 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된 것이지, 수입 신고를 했는데 수리가 되기 전에 어떠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는 양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경우는 수입 신고를 할때 신고한 납세 의무자가 계속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지 양수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요. 라번에 보면 보세구역 장치 물품이 도난된 경우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6회에서 아마 말씀드렸다고 기억이 나는데요.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된 경우 지정 보세구역의 경우는 화물 관리인이 되겠고요. 특허 종합보세구역은 운영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고요. 다음에 마번에 보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한 물품은 수입자가 아니라 소비한자, 소비한자가 납세 의무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하나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그러한 부분은 어떤 것이느냐? 관세법 19조 1항 단서, 즉 가목, 남목, 다목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꼴찌 300세트를 들여오는 경우에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고요. 수입 신고를 할때 세관장에게 납세 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 겁니다. 심사에서 이상이 없다. 수리할 때이 물품에 대한 관세가 1억이라고 하면 요 1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1억 원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해야 돼요. 이것을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누구를 화주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미국으로부터 꼴찌를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약 체결을 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속칭 오파상을 통해서 수입 대행을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대행 수입의 경우는 수입을 위탁한 자를 화주로 보는 거고요. 대행 수입이 아닌 이 경우에는 송품장 등 상업 서류에 기재된 수하인이 납세 의무를 져야 되고요. 세 번째 꼭 정리해 두실 것은 수입 신고 전에 보세 구역에 장치한 물품은 수입 신고 전에 보세 구역에 장치한 이러한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고 수입 신고를 일단 했어요. 이것을 수리가 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납세 의무 지는 것이 아니라 수입 신고를 할때 납세 의무자가 누구다라고 그 신고한 자가 계속해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양수인이 지는 것은 아니에요. 요 경우를 화주가 이렇게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불분명한 경우에 이러한 자들을 화주로 보는 것이다. 요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세 번째 수입 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지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는 양수인이 되지를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납세 의무자로 올바르게 짝 지어진 것은 가번하고 라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또 같이 보시면은요. 수입 신고 시 서류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 신고권에 대하여는 수입 신고서의 해당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 하거나 무역 서류의 전자 제출을 이용하여 통관 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중 종이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곳이 15조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수입 신고 시 서류 제출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 신고권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수입 신고서에 해당 서류를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 하거나 무역 서류의 전자 제출을 이용하여 통관 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수입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곳이 1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원칙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보기 중 반드시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종이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닌 것은 네 가지 중에서 반드시 종이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종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1번에 보면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 원본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 일시수입통관증서. 이것을 아타까르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시수입통관증서에 의한 일시수입물품 까르네 증서를 원본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네 번째, 소파 협정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서도 반드시 종이 서류를, 즉 서류를 반드시 세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1번, 2번, 4번 경우를 제외 이외에 사전 세액 심사 대상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부가고지 대상 물품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이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여기 1번 보시면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잠깐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 킴벌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명칭은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 체계. 이것을 약어로 KPCS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 체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분쟁 지역의 무기 구입 자금 원이 되는 일명 블러드 다이아몬드, 즉 피의 다이아몬드가 국제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라는 하나의 협의체라고 해서 현재 75개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국은 관련 기관의 수출 허가를 신청을 해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원석에 동봉하여 선적해야 하고 용기 안에 원석 이외의 다른 물품을 함께 넣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이 경우 수입할 때도 상대 회원국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원석만이 통관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전자 이미지하거나 전자 제출을 이용하여 통관 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킴벌리 프로세스 증명서 원본이라든가 아타까르네 증서라든가 소파 협정 적용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이 서류, 그와 관련된 서류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3번에 송품장 원본은 스캔의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 무역 서류의 전자 제출 이용 방법으로 해서 전송을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다음은 수입 신고인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 일부 근거리 국가로부터 선박을 이용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출항 전 또는 입항 전 수입 신고를 할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즉, 출항 전 수입 신고는 항공기로 수입되는 경우는 지역에 관계 없고요. 선박으로 수입되는 경우 일본, 중국, 대만, 홍콩 출항 전 수입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죠. 틀린 부분은 1번이 틀렸네요. 2번.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를 할수 없고요.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 신고를 할 수가 있죠. 6회 문제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세 번째, 출항 전 신고 또는 입항 전 신고를 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좋죠. 244조 1항 후단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되고 보세 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멸실,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한 관세 환급 시 특허 보세 구역에 장치된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이것도 244조 5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12번 문제는 결국은 관세법 244조 시행령 24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입항 전 수입 신고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앞에 6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면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입항 전 수입 신고의 시기 해서
선박의 경우는 입항 5일 전부터 항공기의 경우는 입항 1일 전부터 할수 있다. 뭐 등등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13번 문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수입 물품 통관 보류 대상이 아닌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23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번 신고서의 기재 내용 신고 오류로 정정이 필요한 경우는 통관 보류 대상이 아니라 신고 사항의 보완 요구 대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국민 보건 등을 위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 범칙 혐의로 고발 의뢰하는 경우, 네 번째 품질 등의 허위 오인 표시 물품 이런 것들은 통관 보류 대상이 되는 것이고, 1번의 경우는 신고 사항의 보완 요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14번이 되죠. 수출 신고 시 적재 예정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 완료 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는 잠정 수량 신고 대상 물품으로 볼수 없는 것은 1번 가스, 2번 전기, 3번 무연탄, 4번 HS56 내지 60유 중 직물 및 편물. 자, 이것은 잠정 수량 신고 대상 물품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잠정 수량 신고 대상 물품은 보기에 있는 것처럼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아니면 액체라든가, 아니면 HS56 내지 60유 중 직물 및 편직, 기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이러한 물품이 잠정 수량 신고 대상 물품이 되겠고요. 정답은 3번. 무연탄의 경우는 잠정 수량 신고 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이것도 1회부터 5회 등등에서 한두 번 정도 출제됐던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세공장 물품의 반출입 절차 및 과세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원산지 정보원에서 아마 기본 교재를 아마 구입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이 수출입 통관 실무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요. 보세구역 관리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은 아마 교재상에 없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집체 교육을 통해서 아마 강사로부터 이 수출입 통관 실무와 관련된 강의를 들을 때 아마 PPT 자료의 제일 끝부분에 보세구역 관리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잠깐 아마 설명을 들으셨던 그러한 내용이 아마 될 겁니다. 1회부터 7회까지 문제를 보면은요, 이 보세구역 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이 8회부터 시작을 해서 보세구역 관리와 관련된 이러한 문제가 이 8회 문제의 경우도 15번 하고요. 제일 뒤에 보면 24번 하고요. 25번에 이세 문제가 8회에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아마 그 전까지는 보세구역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집체 교육을 받을 때 아마 설명이 되지는 않고 올 아마 2013년 뭐 4월부터 해서 PPT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요. 보세구역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제일 뒤에 있으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을 때 아마 들으셨던 그러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보세구역과 관련된 것이 이 8의 문제의 특징을 보면 보세구역과 관련된 문제가 세 문제가 났던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보셔야 될 내용이 되겠네요. 1번 보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이 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외국 물품 상태로 보세 공장 반입이 가능하다. 이 1번 질문은 무엇을 묻느냐라고 하면은요. 보세 공장에 반입되는 외국 물품, 즉 보세 공장에 반입되는 물품은 원재료가 반입이 되는데요.
외부로부터 반입된 이 원재료의 범위에 대해서 관세법 시행령 199조 1항에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이 외국 물품인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물품을 제조, 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하는 구역을 보세공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1번 지문의 경우는 이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이 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를 한다라고 시행령 199조 1항 2호의 단서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즉 보세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원재료의 범위로 봐서 보세공장에 반입이 가능하지, 간접적으로 투입이 돼서 소모되는 물품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말고 보세공장에 반입이 가능한 원재료의 경우는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라든가, 두 번째의 경우는 제품의 포장용품, 그 다음에 1번 지문과 같이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어 소모되는 이러한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원재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시행령 199조 1항에 규정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보세공장 운영인은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되는 원재료 등을 외국 물품 상태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에는 보세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여기에 반입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 186조 규정에 의거 사용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틀렸고 반입 신고가 아니라 사용 신고 틀렸고요. 세 번째, 보세공장에서 제조, 가공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고 시 제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 틀린 부분은 사용 신고 시가 아니라 수입 신고 시 제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고요. 4번. 보세공장에서 내 외국 물품을 혼용하여 만든 제품을 수입할 경우 작업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혼용 작업한 경우에는 제품에서 외국 물품인 원재료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과세를 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제품 과세라고 하는데요. 보세 공장에서는 자, 보세 공장 특허를 세관장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보세 공장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보세 공장에서는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이러한 외국 물품하고요. 내국 물품을 혼용을 해서 하나의 A라는 제품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이 만들어진 A라는 제품을 다시 외국에 수출을 하는 경우, 이 외국 물품을 수입을 할때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요. 고용 창출의 효과가 있는 곳이 보세 공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세 공장에서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을 혼용을 해서 그로써 만들어진 요 A라는 제품은 관세법상의 외국 물품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내수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내수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 보세 공장에서 만든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수리라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보세공장에서 만들어진 이 제품에 대해서 사전에 세관장한테 내국 물품하고 외국 물품하고 혼용 승인을 해서 물품을 만든 것을 수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혼용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물품에 대한 관세 산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품 가격 곱하기
외국산 원재료 가격 플러스 국산 원재료 가격분의 외국산 원재료 가격 곱하기 제품 세율. 이렇게 곱한 것이 혼용 승인을 받은 경우의 관세액 산출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품 가격이 예를 들어서 800불이 되고요. 외국산 원재료 가격이 500불이 되고요. 국산 원재료 가격이 300불이 되고요. 여기 500불이 되고 제품 세율이 8%인 경우에 요거 더하면 800이 되니까 요거하고 이렇게 하면은 500불 곱하기 8이 되니까 58이 40에서 40불이 이 물품에 대해서 납부하는 관세액이 되겠고요. 만약에 혼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800불 곱하기 세율이 8%가 되니까 64불이 납부해야 하는 그러한 관세액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보세 공정에서 내 외국 물품을 혼용하여 만든 제품을 내수용으로 수입할 경우 작업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혼용 작업한 경우에는 제품에서 요 외국산 원재료 가격이 차지한 외국 물품인 원재료의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과세하는 것을 제품 과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요 공식 좀 알아두시고 요 개념을 좀해 두시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15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16번 문제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